아까 이제 그 어머님께서 아이를 혼낼 때는 그때그때 반응하지 마시고 이제 미리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혼내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대로 좀 따라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종현이는 아이는 혼내는 시간이 3 내지 5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. 예. 그건 효과적이지도 않고 종현이한테 들리지도 않고 엄마가 이 분노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 내가 3분은 안 넘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너 일로 와봐. 여기 서봐. 똑바로 서봐.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. 왜냐하면 한 번 지시를 어겨서 엄마가 혼내기 시작했는데 계속 지시를 하면 어기는 지시가 점점 많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화가 올라옵니다. 그냥 종현이를 딱 잡고 종현아 지금 네가 친구를 때렸는데 그러면 같이 놀 수 없어. 라고 너 뭘 잘못했어. 이것도 지금 잘 대답할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아, 네가 한 번 더 그러면 오늘 친구들은 갈 거야. 예. 라고 얘기해 주고 알았어 엄마가 뭘 알았지? 자 친구를 때리면 어떡한다고 친구들 간다. 어 맞았어. 자 그럼 친구 갈 거야 하고 한 번 더 때리면 친구를 좀 보내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3분 안에 끝납니다. 종현이 땀 뻘뻘 흘리고 힘들 네. 필요 없고 엄마도 힘 뺄 필요 없으시고요. 자 이건 이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죠. 종현이를 혼내는 상황은. 근데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아이가 지시에 잘 순응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혼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내시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리지 않으면은 사실 문제는 이제 악순환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건 종현이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. 안 그래도 종현이가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혼내는 횟수보다 더 많이 칭찬을 좀 해주세요.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 종현이가 엄마 심부름을 잘해줬네. 어 종현이가 도의를 잘 봐줬네. 이렇게 해서 혼내는 게 다섯 번이면 칭찬은 그거보다 적어도 한 1.5배 이상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우시면 그걸 좀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 집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뭐 아마 종현이도 이제 3월부터 유치원을 간다 그랬는데 자 이제 종현이가 빨리 다른 사람들하고 잘 그 기술 좋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또래들하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유치원도 종현이 나이에 맞는 만큼 가서 이제 지내고 오게 하셔야 되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놀이터나 친구를 놀러 오게 하는 상황들을 많이 만드셔서 이제 종현이가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좀 그쳐야 되고 네.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 어머니는 그 많은 어머니들이 하신 건데 애들을 애들끼리 놀게 하시고 엄마는 엄마들끼리 노시는데요. 그럼 이제 그것도 그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죠. 또 이제 뭐 팍 폭발하고 울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옷을 잡아 끄는 장면이 아까 있었는데 그럼 바로 못하게 하시면 돼요. 바로 종현아 이러면 같이 못 놀아 하고 뭐 놀이터에서 뭐 한 번만 더 그럼 데리고 온다는 이렇게 해야지 종현이가 빨리 배우거든요. 네. 자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좀 따로 해주신 얘기인데 종현이 가서 몸을 치대는 게 참 엄마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. 아 어머님의 느끼시는데 예, 예, 종현이가 와서 이제 몸을 치대고 뭐 막 비비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뭐냐면 이제 종현이는 엄마도 알고 있어요. 이게 친밀감의 표현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친밀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엄마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. 엄마하고 아빠가. 아. 그러니까 두 분이서 좀 다정한 스킨십을 좀 해서 보여주시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종현이한테 다정하지만 종현이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스킨십을 또 해서 종현이한테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접촉하는 거야 라는 걸 정말 계속 가르쳐 주시면 종현이도 엄마한테 좀 바람직한 형식으로 이제 스킨십을 하시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죠. 엄마 혼자서는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예. 아빠가 꼭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아빠가 어머니한테도 좀 스트레스를 덜어주시고 좋은 감정교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킨십도 좋은 스킨십을 하셔야 되고 종현이에 대한 것도 아빠가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자리에는 나오지 않으셨지만 어머니가 꼭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집에 가서 아빠한테 잘 전달하셔서 우리들이 잘 지내는 게 종현이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는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